안녕 안녕 하이 안녕 온다가 온다 안녕 안녕 커피 한 잔의 여유 함께 하실 분? 안녕 호둥이들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하이 세라미 하이 헬로 온다 온다 안녕 운동하고 오셨나요? 오늘 아니고 어제 PT 수업 했어요. 오늘은 운동하지 않았어요. 이따가 사이클 타려고요.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안녕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약간 저녁 먹을 시간 커피 한 잔의 여유. 오늘 TMI 뭐가 있을까? 오늘 TMI? 오늘 털옷을 입고 왔다. 짠, 양털옷. 오늘 TMI 딱히 없네요. 우리 세람이 뭐 먹으려고? 오늘 아니고 어제 TMI. 어제 딸기 크림 찹쌀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어제 청년떡집 딸기 크림 찹쌀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맛있었다. 아이스크림 같았다. 왜 이렇게 운동복도 찰떡일까 세림아 고마워요. 안녕 뇨뇨뇨뇨뇨. 아 사전투표하려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집에 들어왔다고요? 어 맞아 길 것 같아. 안녕 세림이 회사 있나요? 네 지금 회사 있어요. 오늘은 세라미도 우리한테 왔네. 그럼요. 온다가 간다. 미안해요. 드라마 추천. 제가 요즘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뭐지? 넷플릭스에 새로 나온 소년 심판이라고 어제도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강추합니다. 제가 아직 안 본 거가 그 넷플릭스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거 엄청 재밌다던데 아직 못 봤어요. 찜만 해놨어요. 세림이야, 내가 많이 보고 싶은 거 알지? 나도 푸등 많이 보고 싶은 거 알지? 아 맞다, 그리고 넷플릭스 하니까 생각났는데 어제 넷플릭스를 딱 들어가니까 그 짱구 극장판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번에 새로 다 넷플릭스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짱구 극장판 처음에 그 뭐지? 핸더랜드랑 어른 제국의 역습이 앞에 먼저 떠가지고 막 그걸 찜해놨는데 계속 보니까 짱구 극장판이 진짜 다 있는 거예요. 막 불고기 로드부터 해가지고 뭐 석양의 모시기랑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그래 마왕 막 이런 거랑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찜해야지? 찜해야지? 찜해야지 했는데 한 10개가 찜 목록에 추가됐어, 한 번에. 완전 TMI죠? 맞아요, 저 딸기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유후. 윙크할 수 있어? 그럼요. 와우. 소년심판 진짜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너무 무거워. 좀 무겁긴 한데 약간 딥한 걸 또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싶다. 뭔가 쉬면서도 약간 두뇌 회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소년심판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교훈을 주기 때문에. 렌즈? 저 오늘 렌즈 안 꼈어요. 오늘 생눈입니다. 생눈.
세람은 머리가 까맣게 변한 후 5살 어린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지금 23살이니까 5살 어리면 18살. 낭낭 18세네요. 유후. 짱구 극장판 몰아보는 중. 그쵸? 그 진짜 볼 수밖에 없어. 저 오늘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공카 소통을 하다가 저의 최애 짱구 극장판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제가 어른 제국의 역습이랑 뭐그 꿈꾸는 세계 대격돌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제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핸더랜드예요. 나는 토페와 당신의 요정. 맞나? 아무튼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핸더랜드 굉장히 엄청나 이거. 그래서 그걸 조만간 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엄청나. 세람이 동생 꾸람이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유후. 절반은 본 거고 절반은 안 봤다고요? 하긴 극장판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진짜 이것도 진짜 TMI인데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것 중에 짱구 극장판 제일 처음에 나온 짱구 극장판 1 아마 그게 그래그래 마왕인가 그거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제가 이제 TMI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그 차에 CD를 넣으면은 플레이가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내비게이션으로 맨날 그걸 봤단 말이에요. CD를 넣고 맨날 거기다가 극장판, 막 짱구 극장판이랑 막 신데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신데렐라랑 아무튼 디즈니 이런 거막 그런 거 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그래그래 마왕 극장판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막 엄마랑 파주 막 이런데 해일이 마을 막 이런데 드라이브 하면서 가는 길에 맨날 그래그래 마왕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진짜 추억이었어.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어요. 어제 넷플릭스를 보다가. 그래가지고 그래그래 마왕. 맞아요. 그래그래 마왕. 그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그래 이러면서. 오늘 뭐 먹었어? 오늘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네요. 아직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셨는데 아까 과자 하나 먹고 좀 이따 밥을 먹을 우후 짱구 완전 좋아요. 핸더랜드 재밌기도 했고 어렸을 때좀 무서웠어요. 뭔가 그 분위기가 좀 무섭긴 하지. 근데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약간 그 분위기가 좀 무서웠는데 왜냐면 그 놀이공원에 아무도 없고 이런 게 굉장히 막 약간 귀신 나올 것 같고 되게 수상하고 이래서 무서웠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핸더랜드에 그 마카오랑 조마였나? 그 악당 두 명이랑 카드 싸움 하는데 갑자기 막 진지한 그런 그림체로 바뀌고 갑자기 막 진지한 그림체였는데 막 핸더랜드에 있는 그런 인형 장난감들이 막 점수 이런 거 주고 심사하고 이러고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지. 아니 뭘 먹어야지 저녁 다 됐는데 과자 하나에 커피라니 밥 먹어야 돼 스리마 맞아요 어쩌다 보니 배가 너무 안 고파서 안 먹게 됐네요 이따 저녁을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애기 짱구 어른 짱구 중에 뭐가 좋아요? 저는 5살 짱구가 제일 좋습니다 5살 짱구가 제일 좋아요 귀엽잖아요 부리부리 이런 거 세리마 이제 위에와 후배 아이돌 분들 데뷔했는데 어때? 봤는데 엄청 이제 노래가 되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죠, 당연히. 후배니까. 원본이 하이그레였, 아니었나? 맞아요, 하이그레였을 거예요. 저도 그거 아마 자막으로 봤어요, 그 그레그레마와. 세람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한 10시쯤? 10시쯤 일어났어요. 10시쯤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 대다가 공부 좀 하다가 아, 오늘 그리고 영어 수업도 받았어요. 제가 이거 진짜 TMI지만 어릴 때 제일 많이 봤던 만화 중 하나가 짱구랑 그리고 포켓몬스터랑 그리고 스폰지밥이랑 그리고 티미의 못 말린 수호천사 봤거든요. 티미의 못 말린 수호천사 아시는 분? 진짜 제 완전 최애 만화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막밥 먹을 때나 뭐 간식 먹을 때 약간 추억에 젖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때 티미의 못 말린 수호천사를 찾아보곤 한답니다. 지금 입술 무슨 색이야? 이거 형광 코랄색에 약간 핑크색을 섞었어요. 세리마 보고 싶다. 심장 받으시나요? 내 심장을 받아라! 이거 그거 같다. 캐릭캐릭 체인지. 나의 하트를 언록! 오픈 하트! 이러면서. 아, 이거는 그건데. 슈가슈가른인데. 세람이 오늘도 백팩 메고 왔어? 그럼요. 오늘도 백팩을 메고 왔답니다. 백팩 완전 유용해요. 진짜 최고. 당신은 사과를 좋아합니까? 사과 좋아하는데 반개 먹으면 좀 질려요. 명탐정 코난 자주 봐요? 생각해보니까 명탐정 코난도 그한 초등학교 시절에 되게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명탐정 코난을 되게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코난이 진짜 저는 그 만화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그 음산한 분위기와 막그 까만색 그 범인의 그림자. 전그 그림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때, 그때 초등학교 때막 저녁에 골목길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골목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골목길 보면서 지나가기만 해도 저기에 막그 까만 그림자 있는 거 아니야? 막 무서워, 빨리 가야지 막 이러고. 그랬답니다. 매거진 기대된다고요? 기대하세요. 그 매거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원래 말할 때 그렇게 귀엽냐고요? 감사해요. 귀여워요? 백팩 매려고 그 스타일로 입고 나온 건가? 아, 이게 좀 백팩이랑 잘 어울리긴 해요. 요 양털 자켓. 그리고 이것도 그냥 뭐 약간 되게 스포티한 백팩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 월요일 좋아. 이거 아시는 분 있구나. 월요일 좋아. 스폰지밥 월요일 좋아. 아따맘마는 자주 봐요? 그 투니버스에서 방영해서 좀 보긴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제 스타일의 그런 만화가 아니어서 별로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스폰지밥 월요일 좋아. 굉장히 임팩트 있죠. 전 진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좀 월요일이 좋았어요. 작년 한 5월까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월요일이 좋았어요. 뭔가 월요일에 에너지 넘치는 그런 기분이 괜히 드는 거야. 근데 이제 월요일이 다시 그냥 그래요.
포켓몬빵 다시 나왔는데 먹어봤어? 스티커 모으는 맛. 그니까 그 스티커로 모아야 되는데 근데 포켓몬빵 전 안 먹어봤어요. 동생이 며칠 전에 그 까만색 초코파이 같은 고우스였나? 뭐 그거 먹는 건 봤는데 초코롤이었나? 맛있어요? 맛있나? 먹어본 포디움? 팀이 어릴 때 진짜 많이 봤어요. 그쵸? 세림이 못 말린 수호천사. 나 수호천사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완다, 여기 코스모 해서 둘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팡 있어요. 네, 팡. 코스모랑 완다 애기. 완다, 코스모, 내 소원은 말이야.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럼요. 좋아하는 주먹밥의 맛은 무엇입니까? 주먹밥을 안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삼각김밥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삼각김밥은 제가 참치마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치마요랑 김치볶음밥?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제일 좋아해요. 나이스. 그거랑 옛날에 막 봉구수 밥버버 이런 거 먹었을 때는 기본 봉구수 그 김치랑 참치마요 같이 들어있는 기본 봉구수 밥버버 되게 좋아했고 소세지 야채 소야 주먹밥? 소야 주먹밥도 좋아했어요. 은다의 가장 좋아하는 에버글로 커버는? 커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저는 유고걸? 유고걸이 요즘은 유고걸 그 커버가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사진 갤러리 정리하다가 유고걸 때 찍은 사진 보면서 이때 예뻤지 이러면서 띠부띠부 씨 모으려고 간식 포켓몬 빵만 먹는 중. 좋다. 그치 이게 빵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모으려고 빵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빵을 먹고 스티커를 받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받기 위해 빵을 먹는 거지.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코난 좋아한다고요? 코난 완전 무서웠어. 근데 어딜 가도 사람이 다 죽어. 그니까 코난 어딜 가도 사람이 다 죽어. 그리고 꼭 그런 법칙이 있다. 꼭 제일 아닐 것 같은 사람이 무조건 범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코난 볼 때마다 맨날 나 혼자서 범인 유추했는데 제일 아닐 것 같은 사람을 유추하잖아?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 제일 맞을 것 같은 사람은 제일 억울한 사람. 뭔지 알지? 새로운 포켓몬 스위치 게임을 살 건가요? 새로 나왔나요? 새로 나오면은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네요. 제가 포켓몬 유나이트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팝핑 샤워라는 아이스크림 알아요? 팝핑 샤워가 뭐예요? 아이스크림? 저 처음 들어봐요. 목소리 제일 목소리 큰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 맞아. 코난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은 람추입니다. 새람 플러스 라이추. 라이츄! 코난 법칙추. 의외로 별거 아닌 살인 동기가 많다. 맞아, 맞아. 얘가 진짜 별거 아닌 거지.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무슨 파티에서 이 초콜릿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먹는 초콜릿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초콜릿을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애가 초콜릿을 먹어버린 거야. 막 그래서 막 우발적 살인 동기 이런 거랑 막 진짜 별거 아닌 거 막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막 뭔지 알지?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 코난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그 무슨 선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배 안에서, 엄청 큰배 안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야. 막 형광 색깔 매니큐어 선물해주고, 그리고 막 탈출할 거고. 그게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순간 절대로 안 느낌. 그니까. 절대 안 느껴. 뭐냐. 형사님 있잖아. 형사님이 맨날 추리할 때마다 갑자기 이러면서 갑자기 털썩 이러는데 누가 봐도 자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마취총이 쏘였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나. 드디어 형사님이 추리를 시작한 건가 이러면서 다들 형사님 말을 믿고. 민트, 초코, 민트 또는 딸기. 저는 무조건 딸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딸기 맛 바삐코는 싫어요. 배스킨라빈스에 있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나 그런 약간 생딸기가 들어간 딸기 아이스크림은 좋아하는데 약간 인공적인 딸기 맛은 별로 안 좋아요. 좋아하고. 그렇답니다. 요즘 젤다의 전설 하시나요? 재밌나요? 요즘에는 안 해요. 포켓몬빵에서 풀이 나왔는데. 다들 자는 거 아니죠? 그니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인공적인 딸기 맛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크림 딸기 케이크, 생크림 딸기 케이크나 딸기 요거트까지도 괜찮아요. 요맘때 딸기 이런 거. 약간 우유랑 섞인 딸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인공적인 딸기 맛. 빠삐코 딸기 맛은 정말 비추해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코난 등장인물 다 둔감하고 눈치가 없음. 왜? 그니까. 베라 엄마는 왜 이렇게 먹어요? 완전 좋아하죠. 베라에서 초콜릿류의 아이스크림 먹는다. 그럼 무조건 엄마는 왜 이렇게. 코난 캐릭 성대모사 가나요? 코난 성대모사?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 형사님 막. 냐! 미란! 아닌 걸로. 감정이죠. 뭐냐고? 아, 많이 밀려있나? 아, 진짜? 5분 전 채팅 읽어준다고? 어, 좀 밀렸구나. 프린이 성격 원래 이러냐고요? 저 프린은 생각보다 난폭할지도. 브이앱 자꾸 끊겨요? 왜 이러지? 브이앱 왜 자꾸 끊길까? 집게사장 성대모사. 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게사장 성대모사. 난 돈이 좋아. 집게. 뭐와? 죄송해요. 좋아. 이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집게 사장 딸도 있잖아. 그 진주라고 뭐냐? 아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항상 울먹이는 그런 톤을 유지해야 돼. 아빠 진짜 너무해. 죄송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아, 스폰지밥 너는 해고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스폰지. 스폰지밥, 넌 해고야. 스폰지밥, 넌 해고야. 해고야, 아니면은 그것도 있잖아. 아, 징징이도 있잖아. 핑핑이, 그 있잖아. 핑핑이가 그한 다른 핑핑이들이랑 같이 막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넷이서 막 이렇게 핑핑이송을 부르는 게 있어. 뇨뇨. 아, 잠시만. 이거 아닌가? 스폰지밥이 따라할 게 많네, 근데. 이런 게 있다니까, 진짜로? 뚱이도 할수 있어, 뚱이. 뚱이는 무슨 말을 많이 하더라? 폰지밥. 아! 사랑해요 해야겠다, 사랑해요. 여러분, 전화 걸어주세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여보세요? 아, 맞다, 맞다. 사랑해요 말고, 그거. 전 뚱인데요, 이거 할게. 띠링띠링, 띠링띠링. 여보세요? 아, 이거 아니야. 여보세요? 아니요, 뚱인데요?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아니요, 전 뚱이라니까요? 그거 있잖아. 사랑해요도 한번. 철컥, 아, 똑똑똑똑. 누구세요? 사랑해요. 뭐 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걸까요? 사랑해요. 포둥 사랑해요. 성대모사에 꽂힌 사람. 진짜. 징징이? 징징이는. 아, 꽝 닫는 것까지. 사랑해요, 꽝! 이렇게? 끊긴다. 왜 자꾸 끊길까? 진짜. 왜 끊기지? 가만두지 않겠어. 렉 걸림을 가만두지 않겠어. 렉, 너 일로 와. 너무 끊겨요? 이게 왜 끊길까? 이렇게 핸드폰의 위치를 바꿔야 되나? 렉 걸리니까 랩이요? 요 렉. 진짜. 이거 맞냐며. 렉,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줬어, 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렉. 렉 아니고 랩 걸린다고.
호중이들 다들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 아,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뭘 먹을까요? 고민. 저맥주. 저는 사실 오늘 입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또 막 약간 빵 같은 거 먹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포증이들은 뭐 먹을 거예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야. 다들 맛있는 거 먹어야지, 포증이들. 금요일 저녁은 또 파리파리 해줘야 되겠지 않겠어? 파리파리 해주는 게 그 규칙 아니겠어? 매주 금요일 저녁에 약간 치킨 파티라든지 피자 파티라든지 야식. 오늘 KFC 치킨 저녁 메뉴 추천. 저매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는데 그 뭐지? 워크맨에 나왔던 무슨 치킨 순살만 치킨 공격? 근데 그 되게 종류가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치킨 드실 분은 그걸 추천합니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사실. 먹은 우리 포딩이들은 후기를 남겨주세요. 입맛 없으면 버섯에 불닭소스지.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버섯에 불닭소스. 인생은 고기서 고기지. 맞아. 어제가 또 삼겹살 데이였잖아. 삼삼데이. 나는 비록 삼겹살을 못 먹었지만 어제 삼겹살을 또 추천합니다. 아니, 나 어제 먹었으니까 삼겹살 말고 어제 삼겹살이었으니까 오늘은 갈비? 갈비살 아니면은 막 소고기. 근데 소고기보단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항정살 드세요, 여러분. 저 항정살 되게 좋아해요. 밥 잘 챙겨 먹어요. 고마워요. 아고.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과자 하나 먹었는데 저녁 빵 먹을 거야. 초밥 같은 거라도 어때? 초밥도 맛있죠. 연어 덮밥 이런 거 맛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저녁 메뉴 추천. 치킨 아니면 불족발? 아, 그 치킨집은 우리 지역에 없다고요? 그러면 뿌링클 추천합니다. 불닭치킨도 맛있겠다. 고기서 고기, 맞아. 인생은 고기서 고기니까. 기분이 우울할 땐 고기 앞으로 가라라고 하잖아요? 고기 드세요, 여러분. 맛있는 고기 드세요. 떡갈비 먹어봤어요. 저 떡갈비 진짜 좋아해요. 제가 학창시절에 맨날 집에서 먹던 반찬 중에 하나가 떡갈비였어요. 저희 엄마께서 진짜 떡갈비 반찬을 되게 자주 해주셔가지고 떡갈비에 밥만 해가지고도 먹고 막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비비고 왕교자랑 밥 해가지고 먹고 진짜 좋아합니다, 떡갈비. 팝핑샤워는 베스킨라빈스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운동 중 하나로 권투를 시도하겠습니까? 사실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권투. 맞아요. 돼지고기 vs 소고기. 저는 무조건 돼지고기. 지금 3월인데 벚꽃 나오면 사진 찍을 거예요? 사진 찍고 싶네요. 맞아요. 꽃과 함께. 찰칵. 떡갈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그쵸. 떡갈비는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제일 맛있어.
약간 룰루랄라 그냥 치킨 먹어 아무거나 저는 돼지고기가 고기 최애입니다. 삼겹살 제일 좋아해요. 냠냠냠냠 후와 족발 맛있겠죠, 그쵸? 저 족발도 안 먹은 지 되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맨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생각하면 저는 항상 로즈 파스타를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로제 소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식혜가 먹고 싶다. 식혜 맛있겠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이때 할머니가 식혜 만들어준 걸 먹으면 제가 진짜 할머니 식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할머니가 식혜를 만들어 놓으면 한 3병 정도를 만들어 두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병을 거의 제가 다 먹었어요, 식혜를.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식혜를 먹고 나면은 그냥 시중에 파는 식혜를 못 먹어. 왜냐면 찐 식혜와 그 시중에 파는 식혜의 맛이 너무 달라가지고 시중에 파는 식혜는 좀 밍밍하고 그러니까 생강 맛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온다야 지금의 키? 저 지금 164.5 아니면 165예요. 제 키는 164, 1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 치킨 먹어봤어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거 별로, 저거 맛이 없는 치킨 아니에요? 그 신호등 치킨이 한때 정말 치킨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맛없는 치킨으로 유명하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식혜 맛이 너무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직접 만든 식혜랑 시중에 파는 식혜랑. 찐 식혜는 되게 깊이감이 있고 뭔가 이 맛과 향을 이렇게 꽉 감싸는 그런 맛이라면 파는 식혜는 약간 맛이 여기 꽉 감싸지 않고 살짝 이렇게 한세칸 정도 떠 있어, 살짝. 그리고 약간 그 생강의 싸한 맛이 좀 나가지고 제가 싸한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손키스 날려주세요. 밥알이 살아있음, 맞아요. 아, 식혜는 밥알이 많아야지. 그쵸, 식혜는 밥알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식혜의 밥알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원래 식혜 이렇게 흔들어 먹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제 옛날에 그런 큰 집을 가도 식혜 같은 거 따라 먹을 때막 다들 흔들어서 먹으라고 막큰 고모 같은 분들이 이제 흔들어서 먹어라. 막 할머니도 식혜 그거 흔들어서 따르라잉? 막 이러면은 알겠어 하고 그냥 쪼르르르르 물 부분만 따라 먹어요. 그래서 식혜가 그 함께 어우러져서 먹어야 되는데 그 물만 따라 먹는 제가 바로 그 식혜 도둑입니다. 싸한 분위기, 싸한 맛둘다안 좋아해? 그러게 싸한 거안 좋아하나 봐요. 싸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쎄한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 쏘한 맛. 약간 쏘한 그런 생강 같은 그런 코를 찌르는 맛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정과도 옛날에 제가 수정과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막 고깃집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수정과 같은 거 떠먹으라고 이렇게 수정과 셀프 코너 있잖아요. 그 수정과 셀프 코너에서 그 고깃집마다 조금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였어요. 어떤 고깃집은 와 여기 수정과 너무 맛있는데 하는데 어떤 고깃집은 너무 세다 한입 먹고 고기나 먹어야지 이러고. 그랬답니다. 해리포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입니까? 스네이프 교수요. Always. 뇨냐, 뇨냐, 뇨냐. 지금 날씨 조금 춥나요? 네, 아직 좀 추운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양털 자켓을 입고 왔답니다. 굉장히 두꺼운 양털 자켓이에요. 이게 패딩 양털 자켓. 오늘의 TMI. 오랜만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더니, 약간 HP가 충전되는 느낌? 이참에 개인기 만들까? 개인기 좋은 것 같아. 스폰지밥 개인기. 하나씩 하는 거지. 마려이 좋아. 사랑해요. 난 돈이 좋아. 아빠! 이렇게. 마지막은? 냐냐냐냐냐. 아닌데? 냐냐냐냐냐. 이렇게. 스폰지밥 릴레이 성대모사. 바람 많이 불어요, 밖에? 그치, 직계사장과 비슷하지? 난 돈이 좋아. 난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민트 초코 좋아하니?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런 느낌? 난 민트 초코는 그냥 그래. 그쵸? 집게사장. 오늘부터 집게사장 개인기 하나 생겼다. 하나, 오늘부터 집게사장 개인기 밀고 갈게요. 도라에몽? 친구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HP가 뭐냐고요? 아, 약간 그 목숨 게이지? 생명. 너무 젤다의 전설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아메리카노. 좋아. 죄송해요. 이소룡 따라하는 것도 잘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거구나. 그 나가야 돼가지고 뭐냐? 내보내달라! 이랬던 거. 아, 힐링 포인트. 아, HP가 힐링 포인트였구나. 오늘은 딸기 먹었어요? 오늘은 아직 딸기 안 먹었죠. 아직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딸기 찹쌀떡 먹었습니다. 찹쌀떡 맞나, 그게? 청년떡집에 딸기 크림떡. 딸기 크림떡이요. 룰루랄라. 내 자체가 애니 같다고? 월요일 좋아. 이건 아닌 거였어요. 잠깐만. 난 돈이 좋아. 스폰지밥, 넌 해고야. 이러고. 아무튼 포둥이들
지금 6시가 됐네요. 다들 저녁 먹으세요? 저녁 먹어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요리는 뭐예요? 저는 일식 중에서 일본 돈코츠 라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규동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덮밥 같은 거. 규동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라멘 좋아하고. 맛있는 밥 먹고 호둥이들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 직계사장 똑같다고요? 너무 좋다. 직계사장 오늘부로 개인기 해야겠어. 오늘부로 개인기를 밀고 나가겠습니다. 규동 맛있지. 돈코츠 맛있지. 돈코츠 라멘이랑 가츠동도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자주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가츠동은 돈코츠 라멘, 규동을 제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에 어릴 때는 그 가츠동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가츠동보다는 규동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생일만 셀카 올려줘. 브이앱 끝나고 셀카 찍어야겠다. 눈 그렇게 깜빡이지 말라고요? 깜빡깜빡깜빡 밥 챙겨 먹고. 알겠어요. 맛있는 거 먹을게요. 아직 퇴근 안 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요즘 운동 가끔 해요? 운동은 거의 맨날 하긴 하는데 요즘 사이클만 타가지고. 진라면 좋아요? 진라면 맛있죠. 비빔소스에 규동 먹어봐. 맛있어. 약간 매콤한 규동 맛이 날 것 같아. 맛있는 거 시켜 먹을 때 콜라 환타 중에 뭐가 좋아요? 저는 콜라보다는 환타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보통 탄산 있는 건 그냥 탄산수를 제일 좋아해요. 그냥 자몽향 탄산수 이런 거랑 레몬 탄산수. 비하인드 사진이 그건가? 그 매거진 비하인드? 맞아요? 세리미는 주말에 집에 가? 오, 모카 보러 갈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도 가지 않을까요? 세림이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뭐야? 진짜 궁금해. 처음에는 완전 진짜 완전 다이어트 느낌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약간 안 하는 날이 별로 안 즐겁다 해야 되나? 뭔가 안 하는 날이 좀 뭔가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저 지금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맛있는 저녁 먹어요? 안녕. 빠빠. 맛있는 저녁 먹고.